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오후 4시 56분. 법무부의 그 술꾼, 술 주사 심한 사람 있죠.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용구. 참, 용구. 이 용구 봐주기 논란으로 서초경찰서, 젊은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술은 처먹고 객기는 엉뚱한 사람이 부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39살, 40살도 못 산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이 용구는 이보다 나이 많을까이라. 정말 이 정부, 진짜 사람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한 간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은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오늘의 전날이면은 23일입니다. 오전 11시 10분쯤. 그런데 왜 이게 뉴스가 이제 나오죠?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종시의 부모님 자택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소방서는 의료 지도를 받아 A경위가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세종경찰서는 이후 차량을 수색한 끝에 A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유서가 없었고, 이 젊은 꽃다운 청춘이 죽는데 왜 유서가 없었겠어요? 유서가 없답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경위는 이달 초 두통이 있다며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복귀 날짜를 앞두고 서초경찰서에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생각의 정리가 안 되겠다. 이후 A경위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예전부터 A경위는 두통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가봐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상한 얘기를 누구인데 했겠어요? 또 하나 이거 죽은 놈 있는데, 죽은 사람 있는데 뭐 포대기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 기분이 안 좋다. A경위는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으로 2016년도에 임관이 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골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술은 입으로 처먹고 고의 기대갈 일이지.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는 이 차관을 담당했던 부사와 무관한 팀에서 근무했다며 이번 사망사건은 이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은 이 차관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신문보도는 지금 이 차관하고 관련 있는 뜻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다른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서초서 소속 간부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이 된다.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한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택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별다른 내용 없어요.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는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담당하던 부서와 무관한 팀에서 근무했다며 이번 사건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거는 조선일보 보도도 똑같네요. 헤럴드 경제를 한번 봅시다.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 숨진채 발견 극단적 선택 결론. 이 차관 사건을 맡은 부서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뭐 담당자였으면 어떡할고. 진짜로 이용구 차관하고 술주정꾼 이차관하고 똑같은 조직의 담당 부서에 근무 안 했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 23일 오전 세종시 지하주차장 안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주차장은 A씨 부모님 거주지다. 현재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이 용구 차관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경찰 얘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경찰 얘기 지금 다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서초경찰서에서 터져나오는 그 얘기가 또 있겠지요. 그렇다나 서초경찰서에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이렇게 억울한 생명이 갔는데 뒷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뒷말을 기다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용구 차관은 지금쯤 사퇴를 해서 스스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생각 없단 말입니까? 서초경찰서에 이 젊은 경위가 죽은 원호를 달랠 수 있는 그 뒷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